아시나 밑바닥 은둔의 숲 도쿠지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Let's get it. 자, 첫 번째 나무 됩니다. 두 번째 나무, 그다음에 병아리 한 마리 잡아주고 내장 뽑기는 할 필요 없죠. 괜히 인살 떴는데도 할 필요 없습니다. 시간 낭비. 자, 버섯 나무 쪽으로 뜁니다.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. 그리고 점프 점프. 그럼 네모키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 그 원숭이가 총 4마리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스 한 마리. 3마리는 일반 원숭이, 한 마리는 그침 쏘는 원숭이. 그러니까 침 쏘는 원숭이부터 먼저 잡으셔야지 편합니다. 왜냐면 원거리가 먼저 잡아야 되니까. 오른쪽 위에 그 갈고리를 타고 올라가서 잡아야 됩니다. 지금부터 뛰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자, 네 마리 다 잡았습니다. 그러면 뒤쪽으로 가시면 여기 나무를 타는 데가 있습니다. 어그로를 뺍니다. 네임드에 어그로를 뺍니다. 그리고 뒤에서 점프샷으로 인살로 네임드 피 하나를 뺍니다. 꼼수로 사용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피 한 개 남은 거를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. 오케이. 넉넉하게 기다리다 갑니다. 제가 칼에 그 독을 바르는데, 칼에 독을 딱 바르고 나서 싸우다가 맞으면 독이 아주 치명적입니다.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. 오케이, 이제 지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왼쪽으로 살짝만 오면 위에 게 활성화됩니다. 만약 발자국 소리가 금방 들렸죠. 그건 아직까지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. 자, 여기서 점프 1번. 술 처먹으라는. 와, 이건 안 되네.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. 맞았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, 제기라. 아, 여기서 에너지를 안 쓴다고.
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탁주. 그다음에 수조 하나 봤습니다. 오케이. 이 넘드가 그러니까 두 대 때리고 왼쪽으로 돌고 두 대 때리고 왼쪽으로 돌고 이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그런 대로 뭐 잡을 만합니다. 근데 뭐 가드를 하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. 가드를 제가 좀 해보니까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옆으로 무빙으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 됐습니다. 땡큐.